부대찌개 맛있겠다. 그러면 부대찌개를 먹고 빙수도 먹으러 갈까? 어, 좋아. 빙수 괜찮다. 진짜 좋은데? 빙수 좋아요. 망빙차. 오케이, 저희는 좋아. 그러면 여섯 명이 다 같이 부대찌개를 먹고 후식으로 빙수를 먹고 가겠습니다. 우와. 좋아요. 좋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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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지호 선배님께서 빙수 사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지호 선배님, 민주희 선배님 응원 오셨다가 맞아요. 저희도 응원해 주셨답니다. 맞아요. 한 분도 아니라 대기실을 엄청 잘하시고 가셨어요. 감사. 어, 죄송해요. 더 우셔요. 어,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받아줄까요? 다음 거. 자, 한번 누나 골라보세요. 설윤이 없나요? 어, 저는 입둥이들의 최애 엔딩 요정 포즈 하나씩 보여주세요. 오케이, 언니부터 보여주세요. 저요? 네. 저는 주로 컴패티가 내려오면 우와 이걸 많이 하거나 풀하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냥!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반응 다시 해주셔야죠. 터져 해주셔야죠. 맞아, 엔딩 요정은 합성이 중요하다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자, 귀, 자 지우. 아니 아니 내 옆에 규진이가 있어가지고 규진이 하려다가 네, 너가 눈이 마주쳐서 진짜 오지마. 어, 너랑 눈이 마주쳐서 지우를 한 거야. 오케이. 너에게 언제 그걸 준 거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하지? 자주 하는 엔딩 포즈가 있다면? 뭐 있어요? 아니면 이번 활동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엔딩 포즈? 했던 것 중에? 저는 규진이 그때 고양이 버렸을 때 여기 별 떨어졌을 때 모습 보겠구나? 나 그거 마음에 들었거든.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 포장을 보는데.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언니 토끼, 토끼. 아, 나도 토끼. 그렇죠. 그거 해주라. 귀여워. 내 최애 애정이야. 진짜 귀여워. 이거는 지호 언니밖에 못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좋아요. 다음 릴리 언니도 한번 가볼까요? 저는 별별별이 약간 멋진 컨셉이니까 멋진 걸로 좋아해요. 이번에. 오. 맞아, 멋진 그래서 그냥. 아. 오. 멋있어. 멋있다. 머리털. 맞아, 나 그거 진짜 너무 좋아. 맞아, 머리털 좋아. 좋았어. 맞아, 그거 처음에 봤어. 오, 진짜 멋있었어. 되게 환하게 했어. 멋있어. 좋아해요. 어제 거? 아, 네, 맞아요. 멋진 척. 아, 바로. 아! 약간 일부러 멋진 척 하는 것 같아서. 치명적인. 그런 걸 좋아해요. 약간 치명적인 척 해서 되게 웃음을 주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 웃음을 주려는 의도였나요? 네, 왜냐면 원래는 그게 리허설 때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맞아, 우리가 맞아. 진짜 한 1초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뭔가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아 멋진 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넘어가서 이게 느낌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인데 생방송에서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길게 저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라 하고 윙크를 한 번 더 했어. 맞아, 그 다음에서 윙크를 두 번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완전 아, 잘 나왔어.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늦게 잡혀가지고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 타이밍에 제가 잡혀버려가지고 둘 다 엄청 진짜 엔딩 요정이 되어버렸어요. 예쁘고 귀여워. 둘 다 너무 예뻤어요. 좋습니다. 요즘은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야, 좋아요. 나는 이번 별별별 포인트 안무 엔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V하고 윙크하는 거.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예이. 나는 첫 주차 때 엔딩을 아마 했던 것 같아서 첫 주차 때는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맞아, 멋있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 좀 귀여움을 하고 싶습니다.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귀여워 귀여워. 아, 하고 있는 건데요? 뭐야? 송편기. 만두기. 송편기. 만두기라니 송편기야. 송편기야. 네. 아직 요새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음에 저걸로 해주세요. 좋아요.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이? 그래요. 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릴리언 님. 딱 역광 아니면 스타일. 직광. 직광. 멤버들이 밴드를 한다면 어떤 악기를 다루고 싶은가요? 연주하고 싶은 곡도 있어요? 저는 드럼!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나 이런 언니가 들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나도. 이런 언니가 들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너. 당신이요. 멋있을 것 같아. 내가 너같은 언니가 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 나같이? 맞아. 밴드부에 그런 언니 있었으면 진짜 맨날 단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 나는 베이스. 오.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맞아, 베이스 멋있어. 맞아, 릴리언즈가 항상 베이스 배워보고 싶다고 멋있다고 했었어. 맞아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피아노가 더 나을 수 있어. 피아노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 할 수 있으니까. 베이스는 아예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래도 멋있어. 맞아. 진짜. 나도요? 저는 드럼 소리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 드럼. 오. 저도 베이스 좋아합니다. 오~ 여러분들 베이스도. 나도 기타. 기타. 나 기타 아니면 키보드 할 것 같은데. 오~ 키보드. 반주를 깔 수 있는. 오~ 다이브 다 같이 악기 들고 하면 진짜 멋있겠다. 우리 멋있다. 밴드 진짜 멋있다. 드럼 두 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같이. 밴드로 무빙 원. 오. 멋있겠다. 진짜 최고인데. 꿈의 무대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음 또 지우가 한번 뽑아볼까요? 되게 지우가 지금 먹고 싶은 분장인데 있었어. 다른 거 먹고 싶은 사람 한번 뽑아봐. 네, 지우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어. 지우가 하고 싶은 걸로 해봐. 그 일년 주셔야지. 과연 그녀의 선택은 두둥 삼. 2 1 땡! 뽑았나요? 오케이, 골랐습니다. 읽어주세요.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뒤로 갑시다. 스피커가 터질 수 있어가지고 오케이. 조금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 자, 이거 성경 씨죠? 옆으로 가면서 옆사람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신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도전 정신? 이 강해요. 도전! 정말 잘해요. 맞아. 정말 그대로 고마워요.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껴만 주세요. 네. 네. 뭐야. 기대해서 기대했다. 뭘 할까? 뭘 해줄까? 배우고 싶은 점? Yes. 바로 언니의 요즘 느껴요. 섹시한 느낌. 맞아. 감사합니다. 귀여워하세요. 맞아. 서 큐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는요? 자, 설해봐. 빨리. 저는 유나의 아이돌력을 갖고 싶어요. 뭔지 아시죠? 아이돌력. 엄청 공견도요. 약간 딱 보면 약간, 오, 아이돌. 야, 쓸 수 있다. 이런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유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런 걸 항상 유나를 보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나는 좋아요. 감사해요. 나는요, 지우의 뭐야. 이런 요 살짝 이 잔망스러움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우의 파워풀한 춤 진짜 완전 배우고 싶습니다. 나 지우의 바우스가 너무 좋아. 오, 진짜. 맞아. 진짜 귀여워. 지우가 리듬을 진짜 잘 타요. 맞아. 그룹으로 잘 타. 고마워요. 자, 다음 지우 해볼까요? 저 릴리 언니가 언제 어디서든 노래만 나오면은 화음을 끼워넣거든요. 맞아. 화음 아니면 애드립까지. 맞아. 저는 너무 그게 부러워요. 너도 할 수 있어, 충분히. 부러워요. 항상 그게. 네, 부럽습니다.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예. 고마워. 마지막. 릴리 언니. 저는 혜원이의 위트가 좋아요. 위트. 위트. 맞아요.
혜원이의 위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막 컨텐츠 아니어도 oh 그냥 God, 매일매일 가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uh-huh. 그 한마디씩 던져줄 때 너무 멋있고 어, 정말 너무 부러워. 감사합니다. 너무 맞아요. 어디서 진짜 어디서 배웠을까? 너무 부럽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진짜. 혹시 무브로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두 개만 더, 두 개만 아, 두 개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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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너무 하려고 네. 제가 어딜 넘어가려고요. Sorry 규진이가 골라본대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규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최대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야 돼 우리. 마법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 가을에 꼭 듣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요 아이유 선배님의 가을 아침. 저는요 엠미스의 쿨. 아 저는요 저는요 너 먼저 뺏김 나풀 뺏김 아~ 풀 뺏겨버림 풀 뺏겨버림 아쉽 어 잘 생각하겠어요. 너 빨리 해봐. 나 태연 선배님 11 11. 오. 아 네, 저는 태연 선배님의 Sad Beautiful Tragic 예. 아니면 All Too Well. 오. 올드웰 잘 어울려. 엠믹스 노래, 엠믹스 노래도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엠믹스 노래, 저는 엠믹스의 Love is Lonely요. 너무나 Love is Lonely. 가을바람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죠.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네. 이제 그쪽만 남으셨어요? 저는요. 뭐? 나는. 이. 이. 유나가 가을에 아, 저는. 선배님의 사계? 오!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좋아요. 다음 것도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 읽어보실래요? 네. 좋아요. Let's go. 좋아요. 만약 휴가를 일주일 정도 받게 된다면 가고 싶은 곳이나 오늘 하고 싶은 곳이 뭐예요? 저 언니들이랑 밥 먹고 싶어요. 야! 우와! 재밌겠다. 유나 언니가 고기 써야 되거든요. 맞아. 아, 고기 없었어요. 맞아. 아직 친구가 언제 학습하고 시간이 없었어. 쌀? 근데 네, 우리 내가 그 생각을 하기로는 규진이가 딱 스무 살이 됐을 때 다 같이 휴식을 해, 회식을 가서 어이쿠야. 그냥 재밌게 즐겨보자. 예스 예스. 뭐 약간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싶어. 좋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휴가 생기면 우리랑 밥만 먹을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아무래도.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휴양지 가고 싶어요. 아, 인정! 좀 따뜻한 곳 가서 그냥 바다에 안 들어가고 바다를 보면서 쉬고 싶어요. 선베드에. 아, 진짜 너무 좋지. 파라솔에 너무 좋다. 다른 분들은요? 전 우리 또리도유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강원이유. 좋아. 저는 당연히 호주가 있지만 호주도 좋지만 스페인도 언젠가는 물론 저희 거기 가지만 여행으로도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페인어를 아주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스페인 꼭 가고 싶어요. 저는 집밥 먹기. 어머니 집밥? 맛있다. 무조건이죠. 진짜 무조건이지. 엄마랑 꼭 먹을 거예요. 꼭 먹을게요. 나중에 저랑 한번 가요. 좋아요. 가자. 베이집을? 좋아요. 혹시 다 가셔도 되지? 좋아요. 또 그쪽만 남으셨어요. 저는요, 저도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저 바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밤에 바다 걷고 이러고 싶습니다. 해운대 가면 돼.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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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어요. 나가요, 앨범. 불평하게. 뭐야, 그거 안 되게 저기 할래요. 너가 먼저. 릴리 언니 먼저 갑니다. 네, 오케이. 릴리. 제발, 일자님의 톡식 라이브 한 번 더. 제발요, 제발, 저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릴리님의 독식, 아니, 톡식을. 독식. 듣기 위해 살아봤어요. 릴리 언니 독식하긴 해요. 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독식을 확대니까. 독한 식. 아니야, 혼자 다 먹어버린, 다 먹어치우는 거야. 땡큐.
맞지 맞지. Thank you.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해드릴게요. 부담스럽다. Let's go, let's go. Oh, it seems like a glimpse I'm on the ride. You're toxic, I'm slipping under. Taste like a poison paradise. I'm addicted to you. Don't you know that you're toxic? Oh, wow. 그 라이브에서 아, 불렀던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멋있어요. 어울려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다음 혜원. 혜원 혜원이가 불러주는 대가님의 첫사랑을 듣고 싶어요. 월간 오연 중에서 불렀던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래요. 와우 와우, 와우. 불러주세요. 가사를 찾았어요. 좋아요. 어딜 불러야 되지? 플러스만 불러. 우리가 머문 밤 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 하늘의 별을 이어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 이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건가.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쳐서 아쉬웠던 설윤이가 주는 슈퍼소닉. 너무 슈퍼 슈퍼요. 오마이갓. 예. 슈퍼소닉. 야! 자, 준비되면 저희가 노래 틀어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혹시? 노래를 만들어. 됐다. 자,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마이크 안 가지고 계시니까. 네. 뮤직 큐! Let's go! 예! 유로스 우반주 라이브 보고 싶어요! 대박! 궁금하다! 가보자! 나! Fucking in my sleep at night, making myself crazy. Out of my mind, out of my mind. Wrote it down and read it out, hoping it will save me. My love, he makes me feel like nobody else. Nobody else. You're my love. He doesn't make me so I tell myself. I tell myself.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진짜 톤이 진짜 잘 어울려. 나 그것만 한 번만 해줘. I got nervous. 해주고 끝나면 돼. 아,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터 볼게요. One, don't pick up the phone. You know he's only calling 'cause he's drunk and alone. Two, don't let him in. You have to kick him out again. Three, don't be his friend. You know you're gonna wake up in his bed in the morning. If you're under him, you ain't getting over him. I gotta lose that count of. Wow. 제이가 연습할 때 도알리파님 곡을 진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맞아. 아 맞아요. 그 퀄리타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은 두아리파 선배님의 곡을 연습해서 백마 헐트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야 그것도 너무 멋있어. 네, 예. 좋아요. 다음 지우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불러볼게요. 네. 지우 어딨어요? 지우. 지우! 시카노코 노코 챌린지.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예. 뮤직 큐. Let's go.
다 너무 예뻐요 지금 다들. 섹시 AR 댄스 한번 보고 와!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라고 와서 멋있게 스테이지를 잡았어요. 자, 규진이가 오케이, 규진이가 뮤직 큐 하세요. 뮤직 큐. 와우 멋있어 고마워
춤이 멋있어. 또 뭐가 있나? 좋아. 또 하나 있으면 할까? 그래? 이번 맞아. 활동하면서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점이나 칭찬할 점 얘기하고 뽀뽀해주기. 어머. 점이나 칭찬해. 맞아요. 일단 지금 이제 3주차잖아요. 일단 3주차까지 이렇게 엔서들이랑 함께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 주마다 뭔가 좀 더 각자의 뭔가 개성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 중간중간 개인의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르게 약간 살리는 부분이 아주 그냥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와우. 맞아, 나도 좀 놀랐잖아. 아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멤버들이 바꿔가지고 그래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 굿. 그러면 나. 나는 전체적으로 칭찬해 줄 점. 근데 매번 활동할 때마다 느끼지만 할 때마다 더 느는 것 같고 진짜로. 그리고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진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다들 이번에도 당연히 더 피곤한 하루들도 있었을 텐데 정말 예민하게 절대 그러지도 않고 우리끼리 항상 기분 좋게 한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매번 다 잘했지만 이번에 유독 너무 멋있었고 자랑스럽다. 맞아, 다 멋있었어. 그러니까. 자랑스럽네. 맞아.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멋있어. 고마워요. 예. 저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의견이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 합이 잘 안 맞으면은 서로 이해를 못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정도가 안 맞으면은. 근데 이번 활동은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잘하자가 잘 보였던 것 같아서 맞아요. 고마웠어요. 딱 리허설 할 때도 이렇게 딱 올라가서 리허설 할 때 잘해야지 하는 마음가짐 올라가서 옆에 멤버들을 봐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뭐 드라이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2년 좀 넘는 시간 함께 하면서 좀 많이 합이 많이 맞아졌고, 이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맞아요. 서로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맞아요. 뽀뽀해. 뽀뽀해. 마음에 뽀뽀도 해야지. 근데 내가 방금 뽀뽀하려니까 자기가 피했거든.
좋네요. 네. 이제 어느덧 미니캠핑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왔대요. 딱 다행히 이렇게 해 질 때 뭔가 조금 딱 분위기 있게 거지나타게 보실 때 거지나타게 돼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좋다. 오늘 3주차 음주까지 끝났는데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더울 텐데도 계속 웃으면서 우리 바라봐줘가지고 나 지금 힘을 엄청 얻고 있어요. 맞아. 너무 고마워요. 맞아, 너무 더울 텐데. 맞아. 끝까지 너무 수고 많았어요. 진짜. 남은 활동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오늘 뭐 규진이가 뭘 했다던데요? 그러니까요. 규진이가요? 했다던데? 규진이가 뭘 했을까? 맞아, 뭘 했어요? 뭐였어요? 아직 모르시나? 아, 아직이래요. 아, 아직이요? 아직이구나. 아직이래요. 아, 나도 그럼 언제 나 실수요? 뭘 했을까? 살짝 스포 해주시면 안 돼요? 스포? 스포 해주시면 안 돼요? 스포요? 네. 댄서가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빵점! 빵점! 네, 이게 예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구독! 오! 빵점! 오! 와, 모르겠다, 진짜. 뭐지? 만들었까 맞지마. 니가 이래서 빵점.
오케이. 자, 아까 규진이 규진이 말하는 게 이거 끝나고 드리는 거예요. 규진이가 제가 뭔가 했나 봐요? 뭐지? 맞아요. 제가요, 댄서분들에게 빵을 쐈어요. 제가 요즘 약간 핫한 MG로서 핫한 이웃집 통통이 빵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웃집 통통이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엔서에게 맛있는 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남은 활동도 힘내요 우리. 예! 3주차 내일 기가요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하자. 저희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다음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니예. 맞아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엑소 미니패밀리까지 더운데 이렇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엉덩이 안 아파요. 단체사진아. 그러면 끝내기 전에 단체사진 한번 찍읍시다. 잠깐만. 나 필름 카메라로 엔서 한번 찍고 싶어. 맞아, 그래. 언니 찍으려고 하세요. 다들 꽃 한 장 하시고. 혹시 이거 셀프에 올라가나요? 셀프에 올라가나요? 올라가도 돼요, 엔서 혹시요? 만약에 안 되면 얼굴 가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이렇게 찍고 한번. 자, 여러분, 메모 체크. 우리 엔서 같이 한번 다 같이 메모 체크 한번 하시고. 여보 쳐! 저도 여보 쳐 해야겠다. 아 귀여워! 귀여워. 갑자기 선글라스 어디서 봤어 저거? 귀여워 또! 그러면 우리 멋있다. 다들 다 잘 찾아내 한번 찍어. 아야. 반사. 개미 있다 개미. 아 뒤에 보면. 개미 되게 오랜만에 보고. 엔서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하나 둘셋 하면 별별별 좋아요. 별별별 하나 둘셋 별별별. 님 감사합니다. 저희 설프레임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와! 하나, 둘, 셋! 별별별! 마지막! 하나, 둘, 셋! 별별별! 감사합니다. 고마워, 엔서. 고마워. 진짜 잘 나왔을 것 같아, 다들 지금. 진짜 고마워요. 멋있어. 저희는 진짜 찐찐 막 인사를 드리고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서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최고.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어요. 저녁 꼭 챙겨 먹어요. 엔서 우리 또 만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건강 잘 챙겨야겠죠? 네. 덥지만 부대찌개 추천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고마워. 이제는 우리 다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있어요.